여러분, 대뜸 이러고 있지만 공복 유산소 중입니다. 제가 밤낮이 대차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근데 어제 오후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따 염색하러 가야 돼서 부랴부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완료. 나갈 준비를 할 건데, 제가 예전에 피부 뒤집어졌을 때부터 내동내산으로 어성초 라인을 정말 잘 썼었는데 요즘 같은 여름엔 요 수분초 라인이 훨씬 괜찮더라고요. 특히 이번 여행 갈 때 챙겨와가지고 써보고 너무 효과를 봤던 조합이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여행만 갔다 하면 꼭 피부가 뒤집어지는 편이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저처럼 민감한데 건조하신 분들이 땀과 열로 뒤집어지기 쉬운 여름철에 쓰기 좋을 만한 제품들이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패드를 쓸 건데 바로 아비브의 수분초 패드예요. 볼에서도 자라날 정도로 수분을 가득 머금은 수분초 성분이라 사용감은 촉촉한데 저자극 필링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화장 전에 사용해주니까 여름철 피지 정리나 결정돈이 돼서 좋더라고요. 민감성이신데 건성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극적인 패드로 이렇게 빡빡 닦아내는 거랑 각질 제거제로 빡시게 각질 제거하는 게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이 되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분들은 이렇게 패드로 한 번만 닦아내주셔도 충분한데 이게 정말 촉촉하고 순해서 매일 데일리로 써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특히 촘촘하면서도 올록볼록한 이 엠보싱 모양의 면을 사용하면 더 깔끔하게 닦이면서 피부결 사이사이에 수분감이 충전되니까 전체적인 피부결이 싹 정돈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출하기 전에 엠보싱 면을 사용해서 시작하면 아 이제 뭔가 준비가 됐구만 이라는 기분이 들어요. 이제 크림을 바를 건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패드랑 동일한 수분초 성분이라 엄청 촉촉한데 여름철에 사용하기 좋은 수딩젤 타입의 수분크림이에요. 이런 느낌. 겨울과 다르게 여름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건조해지기가 쉬운데 그렇다고 겨울에 쓰던 보습한 좋은 크림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화장 다 밀리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약간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민감성 건성인 제가 여름철 크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발림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얹자마자 바로 시원해지는데 가볍게 발리니까 뭔가 청량한 느낌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또 이렇게 끈적임 없이 흡수되니까 흡수력부터 발림성까지 모두 다 너무 최고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맑은 수분감? 겉은 무겁지 않지만 속은 패드랑 크림으로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보습막을 촉촉하게 씌워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화잘먹용 크림으로도 정말 딱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화장을 이렇게 후다다다 다 하고 왔는데 어떤가요? 살짝 좀 뮤트한 머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요. 이게 확실히 스킨케어부터 좀 촉촉하게 잡아두면 쿠션만 해줘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요거 둘 다 7월 한 달간 할인에다가 증정 이벤트까지 하니까 건성 피부인데 여름철 스킨케어 못 쓸지 고민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OOTD는 요 나시에다가 메쉬 티를 한번 입어봤고요. 이 하트 목걸이에 가방을 맸습니다. 여기 교통카드가 들어있어요. 머리는 살짝 좀 부시시한 상태인데 진짜 먼지 이슈로 지금 먼지가 너무 아파요. 홈트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풀리고 괄사로 풀어줬는데도 단 이렇게 안 풀고 잠든 게 오빠가 심할 줄이야. 갓 태어나 송아지 마냥 걷고 있습니다. 지금 가버렸어.
낯설어. 짠! 염색을 다 했고요. 살짝 지금 어둡긴 하지만 한층 밝아진 게 보이시죠?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구경이고 다시고 할 것도 없었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머리 염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탈색을 해서 살짝 밝아진 그런 애쉬 베이지 브라운 느낌입니다. 이제 눈썹 탈색만 하는 게 남았어요. 한 밑으로 왜 이렇게 오늘따라 몸을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 짠! 짠! 어! 짜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로 인센스 좀 켜겠습니다. 내가 라이터를 어쩌지? 티라미슈 퀸. 아니 진짜 아휴 정민아 목다 숨겼었다. 아이고 그 와중에 이건 떨어졌어. 티라미슈 퀸. 아이고 아주 영양제가 시급하네. 이게 왜 이렇게 키가 컸냐? 얘를 목다 둬야겠어. 지금 식물들이 다 죽었어. 캐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완전 좋아하는 포켓 오데이예요. 여기서만 시켜 먹고 있어요. 오늘은 국물밥에다가 구운 오징어 그리고 제 최애는 유자간장이에요. 진짜 제일 맛있어요. 짜란! 자, 유자간장을 뿌려줍니다. 불 켜고 보니까 확실히 더 잘 보인다. 여러분 이게 진짜 대존맛탱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고 난 뒤로 아예 유자간장을 팔거든요. 그거를 전 시켜서 먹었어요. 사실은 오늘 원래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밤낮이 대차게 바뀌어가지고 약 새벽 5시쯤 감자칩 한 봉지를 부셨거든요. 저 요즘 감자칩에 좀 심각하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일어나서 먹는 첫 끼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포케로 시켰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포케 올데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시키면은 거의 15분도 안 돼서 바로 오거든요. 짠! 특히 이 유자간장은 약간 이런 해산물류라든지 메밀면 하고 같이 먹을 때 진짜 맛있습니다. 얍! 역시 언제 먹어도 맛있는 맛. 맛있군. 좀 신란하네요. 신란해 지금.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눈썹 탈색 연보스. 머리색 아주 마음에 들어. 근데 지금 눈썹 색이 약간 진하단 말이죠. 이거를 좀 한번 화장을 일단 지우고 탈색을 해야지. 화장을 지우고 이거 봐요. 눈썹 검정색인 거 봐. 오늘은 지난번처럼 모나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렌즈케임 하겠습니다. 그냥 탈색약 1:1로 섞으라고 하는데 사실 귀찮아서. 그리고 눈썹은 엄청 국소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눈대중으로 대충. 그리고 이제 아무튼 요거를 쪼른 양만큼만 해서 잘 섞어줍니다. 아니 눈썹 탈색 한번 했더니 아주 주변에서 그 약간 눈에 집중이 된다, 눈이 좀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아니면 제 얼굴에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이 눈이다 하시면은 눈썹 탈색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게 흑발이어도 눈썹이 진한 거랑 또 연한 거랑은 이미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탈색을 이렇게 바르면 되거든요. 겁나 세.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한 20분 정도 놔뒀더니 진짜 모마리자가 됐어요.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원래는 한 1분에서 2분 정도? 탈색되는 거를 봐가면서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또 색이 얼룩덜룩 빠지더라고요. 또 너무 짧게 두면. 그래서 진짜 그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 근데 전 옛날부터 털이 진짜 스트레스였었고 고등학생 때는 그 정보를 어디서 알 수가 없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셀리한색이라고 해서 털을 탈색한다 라는 약을 심지어 그때 해외 직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중에 털을 색이 너무 진해서 스트레스였는데 그때는 그걸 좀안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탈색을 하면 된다 해서 그때는 그렇게 해외 식구를 해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뭐 레이저도 그렇고 너무 다잘 나와서 사실 안 해도 되지만 눈썹 탈색을 하니 옛날 생각이 나네. 저희도 무리요? 송충이 같아. 아우,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시냐? 눈을 감고 있어야겠어. 중장마마. 지금 2분 가보자고. 지금 아니면 이제 위험해. 하마터면 또 모나리자 될 뻔. 대충 똑같지만 모나리자 같지만 모나리자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제 물로 한번 씻어야지. 약간 너무 오래 해서 살 주변이 빨개졌어. 아무튼 탈색 완료. 이제 씻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씻고 왔고요. 오, 이렇게 보니까 염색한 게 훨씬 더잘 보이죠? 예전에는 주로 팩으로 쓰곤 했었는데 이번 여행 갔을 때 패드에 잔여물이 엄청 바뀌어 나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 뒤로는 이 나이트 케어 때도 아침에 사용했던 거랑 반대면이 이런 부들부들한 면을 이용해서 닦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두 장을 꺼내서 볼에다가 붙여줍니다. 사실 저는 얼굴에서 열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부위가 양 볼이다 보니까 팩까지 해주기 귀찮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붙여두면 바로 이 뜨거웠던 게 식는 느낌이어가지고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패드는 저의 최애템이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해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떼어내고 저녁에는 여러분 200 기능성 앰플을 추가해서 이렇게 바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한 번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꾸준히 사용을 해주면은 피부가 좀 맑아지는 느낌도 있고 제가 지금 최근에 엄청 탔잖아요. 원래 느낌으로 좀 맑은 피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수분초 크림으로 바를 건데 겹이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특히 제형이 얘가 살짝 수분감 있는 젤 타입이어서 금방 날아갈 것 같지만 보습력도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발라줘도 충분해요. 장난 아니죠? 피부과 갔다 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 끝입니다. 완전 간단하죠? 그럼 이제 전 좀 더 일하다가 자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영상을 좀 다 끝내는 게 제 목표거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취향 가득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